바이오 국방 전략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 이르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와의 3차 세계대전을 대비한 바이오 국방 전략 세미나를 대한민국 헌정의 회의실에서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환영사하고 축사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배려해 주시고 환영사를 해 주실 신경식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간단한 경력을 소개해 드리면 국회의원 4선 하셨고요. 정무장관 하셨고 한나라당 사무총장,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헌정의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모두 박수로 신경식 회장님을 오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국방전략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사실 저로서는 제목도 좀 생소하고, 이걸 하면은 야 이거 뭐 한 열댓 명이나 올까 속으로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참 만당의 성황을 이루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바이오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사실 저희는 뭐 문외한이라 몰랐었는데 이상이 저희 정책위원회 의장님이 아주 여기 전문가시고 또 여기에 대한 연구가 아주 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상이 의장님을 따라서 이런 세미나에 한 몇 번 참여해 봤었는데 할 때마다 참 배우는 게 많았고 또 이 바이오라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그것을 아주 피부로 느끼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오전에 우리 헌정회에서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을 모시고 이 현 내년도 그 선거 관계 세미나가 크게 있었는데 이 이상희 의장 말씀이 오늘 그 교수님들하고 일정이 다 짜져서 오늘 좀 꼭 또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11시에 예정을 했다가 지금 이 시간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참 많이 참석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냥 참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건 이 바이오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정두원 국방위원장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이 아까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바쁜데 어떻게 정두원 국방위원장이 이런 데로 왔나. 그래 보니까 바로 이 세미나에 참석하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바이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건가를 다시 한번 제가 아주 피부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지난번에 그 메르스 때 그 메르스 균에 대해서 좀 너무 좀 무관심했고 무관했고 또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 국가 동맥이 쓰는 듯한 그런 공포감에 쌓였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더구나 또 겁주는 것은 요즘 북한에서 일부 신문에 외신에 보도됐는데 북한에서 그 살생 응? 세균전을 획책할지 모른다. 또 저 이슬람교의 그 IS 이 친구들이 세균전을 뭐 획책할지 모른다고 불란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볼 때 정말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바이오에 대해서 피부로 아주 실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에서 무슨 정말 이 원자탄, 수소탄보다 더 무서운 세균탄을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체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뭐 100번 그거 연구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세균전, 이 바이오에 대해서 단지 과학적인 차원에서가 아니고 국가적, 안보적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국방위원장도 여기 모시고 거기 필요한 예산도 좀 국방에서 내라고 모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만큼 저는 이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되고 토론이 돼서 앞으로 이 세균전이라든지 또는 제2의 메르스 같은 사태가 생길 때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좋은 안들을 만들어서 국가에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되기를 비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두원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축사를 해주실 텐데요. 경력은 책자에 있겠지만 잠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정무부시장 하셨고요.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하셨고 현재 국방위원회 위원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 아까 사회자가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3차 대전은 바이오 전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바이오 전쟁을 저희가 치른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1차 대전이 사실 승자가 연합군도 아니고 뭐 독일군도 아니고 저는 스페인 독감이 승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 양쪽이 거의 뭐 2천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많다고 그럽니다. 수천만 명이 죽으면서 이제 양쪽 다 전쟁할 그 능력들이 없어져서 끝났다고 제가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미 뭐 치른 거죠. 그러니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잊어먹고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딱 오니까 이제 갑자기 경각심이 딱 들어왔어요. 더군다나 요새 IS 하는 짓들을 보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바이오 수준이 뭐 저는 제가 알기로는 꽤 높은 수준이 아닙니까? 그래서 잘 준비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별로 관심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이상희 장관님이 드디어 이제 국방 분야까지 이제 침범을 하셔가지고 좀 위험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헌정의 선배님들이 이런 중요한 분야에 아주 앞서서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저는 이제 본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가봐야 됩니다만 나중에 또 이상희 장관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또 할 일이 있는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이상절 단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책자에 있지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남북군사회담 대표를 하셨고요. 지금 현재로는 국방부 군비통제 검증단장으로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금방 소개를 받은 국방부 군비통제 검증단장 이상철입니다. 저는 좀 일반 군 출신입니다만은 그건 25년 동안을 남북 그 군비 통제 그리고 그 남북 군사회담 대북 정책 분야에서 일해 왔습니다. 지금 제가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이 군비 통제 검증단에서는 여러 임무가 있습니다만은 금방 여러 가지 우려를 포명했었지만은 북한의 그 핵 화학, 이제 생물 이런 그 대량살상 무기에 대해서 그 위협을 어떻게 억제를 하고 또 그것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폐기하고 제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경제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그 좀 영광스럽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신경식 헌정의 회장님 그리고 이상희 헌정의 정책의장님을 비롯한 헌정의 큰 어른들 그리고 바이오 분야의 고대 연대를 비롯한
그 교수님들 그리고 이 바이오 분야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이 관계관 여러분들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다시피 올해 대한민국은 메르스 사태로 심각한 공중보건의 혼란과 다수의 사상자 발생, 경제활동 위축 등 커다란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보건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보건 위기 상황도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을 초래하여 국민을 공포와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국가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사건을 통해 생물 위협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며 이는 실패가 아닌 더 큰 생물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다시피 생물 위기 사태는 전파력과 파괴력이 매우 커서 발생 원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물 위기 사태 대응에 있어서 골든 타입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완벽한 대비책을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민과 정부 모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 협력하는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협업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신종 감염병, 생물 테러 및 사고 등의 위협에 전방위적으로 대비하기에 대한민국 헌정회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오늘 바이오 국방 세미나의 개최 의미는 매우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 둘 모여 더욱 안전하고 발전된 바이오 국가 건설이 가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민간 연구기관들의 선도적인 노력에 발맞추어 우리 군도 바이오 국방태세 확립에 가일층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철 단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섹션으로 프레젠테이션이 있기 전에 환영사, 격려사, 축사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더욱 뜻깊게 해주신 분과 헌정의 어른분들과 조직위원회 분들 간단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께서는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사분들 다 같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를 위해서 다음 사회자인 설대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표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의 설대우라고 합니다. 발표는 각 연자님들께서 한 20분 내외 정도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 1에 대한 연자분을 소개해드리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1의 연자분은 성백린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하실 텐데 잠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약대를 졸업하시고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하신 다음에 미 MIT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국립백신연구소의 겸임 시니어 사이언티스트로도 계시고 현재는 또 연세대학교의 백신중개연구센터의 소장님도 맡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백신 연구와 개발에서 상당히 선두 그룹을 형성하는 분이신데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 바이오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성백린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세미나에서 바이오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주최 측에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만든 타이틀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기질을 좀 발휘해서 제가 전쟁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한 100년 동안 우리 인류는 많은 전쟁을 경험해 왔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은 적을 알고 전쟁 기간을 예측이 가능했었던 이와 같은 전쟁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있었던 이와 같은 사태에서는 적이 누군지를 알았지만은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참으로 몰랐습니다. 우리 집에서 집사람하고 냉전이 발전이 되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부담스러운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제는 이제 냉전도 끝났고 이제 바이오와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고 이 전쟁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우리가 대처할 이와 같은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이 바이오 전쟁은 어떻게 보면 국경 없는 제3차 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이와 같은 감염 외에 그리고 또 인위적으로 바이오 테러나 또는 생물학전의 목적으로 인위적인 목적으로 발생될 이와 같은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와 같은 바이오와의 전쟁을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에 우리가 몇 차례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구제역을 통해서 소가 30만 마리 그리고 돼지가 400만 마리가 지금 매몰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최근에 메르스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바이오 전쟁을 이미 내란으로 저희가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이오와의 전쟁은 실질적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 이미 점철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전부터 인류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여기 1000년 전에 죽은 이집트 왕, 그 당시에 나라를 전 세계를 호령하였었던 파라오 왕의 지금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은 이와 같은 반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당시에 실제적으로 아마도 이 왕도 아마 천연두와의 전쟁에서 진 이와 같은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이 세계화를 이루어 가는 과정 중에 전쟁의 역사에 나타난 것은 16세기에 유럽에 있는 군대들이 남미를 정벌하러 갔을 적에 그 당시에 남미 군대들 중에 이 천연두에 이 유럽 군대들 중에 천연두에 감염된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천연두가 전혀 감염되지 않았었던 이와 같은 그 남미 지역에서 아즈텍 문명권이 몰살이 되는 이와 같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총과 칼을 사용하기도 전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민족이 멸망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박멸을 앞두고 있는 이 소아마비 이 경우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 이집트의 수도인 멤피스에서 출토된 상형 문자를 볼 경우에 실제적으로 여기 신전을 지키던 이 같은 수도승도 지금 다리를 저는 모습 이것이 티피컬한 소아마비 증세를 알았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이오 전쟁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망률을 높게 했었던 스페인 독감으로 100년 전에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전 세계 인류의 이와 같이 생존율이 지금 이와 같이 보여지고 있는데 1918년도에 뚝 떨어질 정도의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던 사건으로 남아있고 어쩌면은 이것이 그 당시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2차 세계대전을 빨리 종지부를 찍게 됐었던 요인으로도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당시 2,500만 명에 해당되는 사망자, 이것은 아직까지도 인류가 경험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이와 같은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이 이제 종식이 되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이런 것이 확대되어가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메르스, 이 모두 공통점 중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발생되는 지역이 중국과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뿐 아니라 이 메르스와 같이 그리고 고병성 조류인플루엔자도 이와 같은 중동 지방에서 이와 같이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사실들을 지금 보면서 이것이 지역적으로 또는 이 발병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H5N1에 의한 인체 감염 사례는 사실 10여 년 전에 우리 인류 역사상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것을 두 명 중에 한 명이 사망하는 이런 케이스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에 수천 년 전에 한번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나간 흔적이 있다라고 저는 전문가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그 역사가 잘 나타나 있는 민족으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들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였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하는 과정 중에 사막에서 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 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커다란 그 메추리떼가 몰려와서 그 사람들이 배불리게 먹게 됐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메추리떼를 먹고서 이 사람들이 이 고기가 목에 넘어가기도 전에 이빨에 고기가 다 익지도 않고 지금 섞여져 있고 아주 다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즉사했던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2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어쩌면은 기록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저는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어쩌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던 이와 같은 새들을 그와 같이 먹고서 감염된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 여기 그 내용을 보면은 플레이그, 보통 우리 온역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그 당시에 아마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새를 먹고 감염된 케이스가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에 있었던 이 스페인 독감이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 당시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사라졌던 이 바이러스를 저희가 과학자들이 살려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살려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테스트해 보니까 현재 사람을 감염하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한 3,000배 정도 감염성이 높더라라는 이와 같은 이제 것을 알게 되겠고요. 이것이 연구에서만 끝나면 좋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많이 이러한 바이러스가 혹시 실수나 또는 다른 일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우리 인류에 이것이 이 서큘레이션 될 경우에 그것이 우리가 당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해는 굉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바이오 전쟁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조금 이렇게 축약해서 좀 볼 수가 있을 터인데, 유전자에 따라서 성격이 두 개가 다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유전자에 변이가 없는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이와 같은 그 좋은 백신에 의해서 멸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천연두죠. 이 천연두 바이러스는 이미 1977년도에 WHO가 전 세계적으로 사라진 첫 번째 바이러스다, 인류의 대대적인 그 승리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유전적인 변이가 변화무쌍한 바이러스는 아직도 인류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감 바이러스, 이것은 유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변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력이 따라가질 못하고 백신이 그것을 잡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안고 가야 될 아마 지속적인 그와 같은 바이러스 남아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학명입니다. 너 죽고 나 죽고 바이러스가 또 있습니다. 에볼라 마버그 바이러스처럼 사망률이 100%, 에볼라가 80%까지 이르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언젠가는 이것이 사람과 친화력을 점도하면서 인체 대 인체 감염이 확산되면 이것은 굉장한 우리 인류의 폐해를 줄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웹사이트에 비패스트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 테러나 생물 무기를 에 대한 그와 같은 이 대응을 위한 그 웹사이트인데, 실제적으로 비패스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약자냐면, 이게 보툴리눔 독소, 에볼라, 패스트, 안스락스 이와 같은 고병원성 바이러스 세균의 이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인류가 자연적이든 아니면 또는 어떤 인위적인 목적이든 이것이 인류가 감내해야 될 이와 같은 제3차 바이오와의 전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이 웹사이트가 그대로 보여준 것처럼 이와 같은 바이오 전쟁은 이미 과거의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Be past.
과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우리 조류인플루엔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돼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이제 감염하는 이와 같은 케이스로 잘 알려져 있고 우리 한자에서도 잘 보여드시피 이 패밀리를 나타내는 이 한자는 이미 지붕 밑에 돼지가 들어가 있는 이 가족과 이 인류와 이 가축 간의 아주 패밀리한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가축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하는 이와 같은 케이스가 이미 예고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신종플루는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인류가 경험했던 질병 중에서도 가장 인체 대 인체 감염 속도가 높았습니다. 다행히도 사망률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에 비해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인체 대 인체 감염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률은 두 명 중에 한 명이 사망하는 이와 같은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유전자가 잘 섞일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이 두 개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지금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두 개의 바이러스 사이에서 유전자가 섞이는 일이 온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신종 플루처럼 인체 대 인체 감염 속도가 높으면서도 조류인플루엔자처럼 이와 같이 사망률이 높은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면은 이것은 1918년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의 재현. 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미연에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바이러스 세균들이 지금 많이 도래를 하고 이것이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류의 역사는 이와 같은 바이오와의 전쟁을 이미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싸움을 경험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대비를 하고 있었는가. 하나의 나름대로 그 선제적인 대비를 했었던 사건 하나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국가가 지원한 최초의 국제공동연구로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했던 이 일입니다. 이것은 여기 오늘 같이 계시는 우리 이상희 의원께서 그 당시 과기부 장관을 하실 때 이것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국내에 있었던 세 개의 그 제약회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한미약품과 녹십자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 국제공동연구가 성공적으로 완전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진 못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진 못했지만 적어도 이와 같이 선제적인 이와 같은 대응에 참여했던 그 회사들의 명망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녹십자, 2009년도에 신종플루 백신을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를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이 견인을 이 회사가 담당을 하였습니다. 이건 한미약품 보십시오. 우리 최근에 있었던 뉴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총 6조 원에 해당되는 신약 개발에 지금 개발을 해서 지금 이것을 국제적으로 라이선스를 했었던 이와 같은 기록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꾸준히 선제적으로 이와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데디케이션을 가지고 했었던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발전이 이루고 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와 같은 노력은 이와 같이 커다란 빛을 보지 못했지만 최근에 있었던 하나의 그 바이러스 치료한 치료제로서 성공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과학연구원이 최근에 7년 동안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 치료제를 라이선스한 기록입니다. 올해 일단 2밀리언 달러의 지금 현금이 지금 입수가 됐고요. 총 200밀리언 달러, 2천억 원에 해당되는 기술료가 지금 되는 그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공립연구소인 화학연구원에서 이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어 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그리고 선진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여야 될 몇 가지 슬라이드는 우리나라가 가장 최근에 이제 메르스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갈 것으로 좀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신문지상에 TV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초동 대응 그리고 의료진의 사투와 같은 이런 히어로의 액트로서 이렇게 보여지곤 합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초동 대응 사투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고 하지만은 사실은 초동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제적인 대응에 늦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슬기롭게 이와 같은 사건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신종플루 사태 때 그 당시에 질병관리본부가 신종플루를 잘 이겨나가는 이 일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메리터러블 액트로서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선제적으로 잘했다라는 이것이 해외적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질병관리본부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만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전쟁 물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 전에 6년 전에 2006년도에 산업부가 백신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그때 결정을 해서 시작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당시 2003년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신종플루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 개념조차 없을 적에 국가가 선제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군수, 물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뛰어서 나가는 이제 병사들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이와 같은 선제적 투자로 해결했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 물론 우리가 굉장히 실패했던 이런 기록들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나마 선제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2, 3년 전에 메르스에 대한 메르스가 우리 국내에 유입될 예측조차 전혀 하지 못했을 때 그때 메르스 진단 기술을 그때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 2, 3억 원 정도 해당되는 돈을 끌어가지고서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거 우리 국내에서도 발생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헛돈을 쓰느냐라는 그와 같은 비판을 받아가면서 그때 이 진단 기술을 확립을 했습니다. 만일 그래서 이 진단 기술 때문에 수천 명의 환자나 또는 예비 사람들에 대해서 예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기에 이것이 단절이 됐지 만일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진단 기술이 없었다. 그러면 그리고 이 대응에서 우리가 한 달이 늦어졌다고 생각한다면은 적어도 우리나라 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한 3조 원 내지 4조 원의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됐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와 같이 국립보건연구원들의 그 연구진들의 이 헌신적인 노력과 이 선제적인 투자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가 세이브된 사실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제적인 이와 같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레슨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너무 과잉 반응을 해서 사회가 혼란에 이르렀던 사건이 2008년도 광우병 사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 슬라이드는 시청 앞에 그 당시에 광우병 사태에 우려했던 그 시민들이 한 100만 명이 여기 모였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사회가 혼란했었죠. 모두 다 이 촛불을 들고 그 당시에 이 대규모 촛불 집회라는 단어가 있었죠. 제가 깜짝 놀란 사건 중에 하나는 이 대규모 촛불 집회를 영문을 한번 번역을 봤습니다. 제대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대규모니까 massive고요. candlelight 집회니까 demonstration. 여기서 이니셜을 따보니까 MCD가 됐습니다. Mad Cow Disease의 약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과잉 대응을 할 적에 진실로 병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학자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소통과 아울러 이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저희가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저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대응주권 확립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초기에 메르스 사태를 조금이라도 좀 단시간에 이것을 컨테인할 수 있었지만 조금
잘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초기에 질병관리본부가 삼성병원에서 이것이 메르스가 아닌지 어떤 질병인지 테스트해달라고 했을 적에 질병관리본부가 이것은 메르스가 아니다 하고서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WHO 세계보건기구 그 기준에 의하면은 중동 지방에서 메르스에 이 발생되는 지역에서 이 바레인이라는 나라가 빠져 있었습니다. 중동 지방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 질병관리본부가 실제적으로 거기서 이것을 진단하는 것을 늦추게 되고 그렇게 해서 거의 이것이 초동 대응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던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메르스 유전자 서열 우리가 국내에서 이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그 정보를 알아냈는데 이것을 발표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미국 CDC에서 이것을 컨펌 받기 전에는 곤란하다 해가지고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이고 우리 늦으면 안 돼 하고서 우리나라가 이 발표를 하게 된 이것도 모두 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선진국의 대응 주권을 의지했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이것을 진행할 수 있었던 능력이 부족했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 같은 대응 주권에 우리 스스로 확립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혼란과 메디컬 익스펜스를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레슨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대응 주권을 우리가 확립하려면 아무래도 국고가 투입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500억 원 이상의 국고가 투입이 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예비 타당성 검토라는 것을 지금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비 타당성 검토를 거칠 적에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성과 경제성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와 같은 질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성 평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응을 하는 데서 이것은 경제성이라고 하는 논리가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술성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와 같은 예타 기준을 대폭 보완을 해서 향후 보험료 산정 기반에 의한 평가 기준을 도입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매일 타고 있는 자동차,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 낸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료를 타서 쓰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 보험료를 지불할 이와 같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예비 타당성 기준이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해외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와 같은 저희 국내에서 경험한 이와 같은 일들은 이미 해외에서는 유엔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생물무기 금지 국제협약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국제협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75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사실 40년 동안 국제회의가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87년도에 가입을 했고 북한도 가입을 해서 지금 이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작용제나 독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인간이나 동식물의 기능이나 수명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물무기의 개발이나 비축, 보유하고 있는 이런 완전 폐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국제협약입니다. 저희 나라도 이 대응 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매년 제네바에서 이 전문가들이 파견돼서 우리 국제회의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바이오와의 전쟁은 국경 없는 제3차 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전쟁을 막아주는 좋은 수단이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떤 테러와의 전쟁에 이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러시아가 지금 힘을 합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공의 적이 있음으로써 어쩌면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을 슬기롭게 이기려면은 군수 물자 개발이 필요합니다. 바이러스나 백신의 개발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대응력 체력 강화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앞으로 향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는 바이오와의 전쟁을 대비하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가 대응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와 같이 선견 지명을 가지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다가오는 바이오 위협을 미리 예측하고 범사회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